북한인데요. 북한이 ICBM에 이어서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쐈는데 청주 공군기지와 군산 공군기지를 겨누었습니다. 북한이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궤적을 저희가 저희 대형 미디어홀에 지금 띄웠는데요. 저희 출연진들과 여러분과 함께 이 대형 미디어를 한번 살펴보실까요? 이렇게요. 북한이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두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KN-25를 쐈는데 그 궤적을 그대로 우리 남쪽으로 땡기면 내리면 청주 공군기지와 군산의 공군기지에 를 겨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아시다시피 이곳에는 각각 F-35 스텔스기와 F-16 전투기 편대가 배치가 돼 있습니다. ICBM 미사일에 대항하여 한미가 랜서와 F-35A 편대 등을 전개했는데 그거를 지금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겨누고 있는 겁니다. 김여정이 발끈도 하고 있고요. 지금 김수영 교수님,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은 명명백백히 우리를 겨눈 거네요? 그렇죠.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보도해 드리기를 그 ICBM 기습 발사를 이제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대응하는 차원에서 B-1B 전략 폭격기가 가면서 F-35A랑 F-16 전투기가 같이 날아갔는데 그게 딱 있는 곳이 청주 공군기지랑 군산 미 공군기지거든요. 북한이 실제로 방사포로 적 작전 비행장을 조준했다. 전술 핵 공격 수단이다라고까지 밝혔어요. 그렇죠. 바로 우리의 대응에 대해서 그대로 맞대응을 한 겁니다. 우리의 전투기와 미군의 전투기가 뜬 바로 그곳을 정확하게 겨냥해서 딱 동심원을 그렸을 때 340km 한 390km 되는 곳으로 정확히 동해상으로 이제 발사를 한 건데요. 지금 보시면은 사실 어저께 기습 발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습이 맞냐? 10시간 가까이 걸렸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김여정이 바로 그거에 대해서 대꾸를 했거든요.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전략폭격기를 띄우자 바로 그거에 대해서 딱 맞게 청주기지랑 군산기지를 겨냥한 대응을 한 것으로 봐서 지금 북한이 굉장히 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북한이 여유가 없고 지금 북한 내부 사정이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. 뭐 기아가 발생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북한의 내부 사정이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외부적으로 시선을 돌려서 이 도발의 강도와 강대강의 어떤 수위를 높임으로써 시선을 이제 외부로 돌리고 좀 더 북한의 상황에 미국이든 한국이든 주목하게 만들려는 의도로 이렇게 바로 맞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예.